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신흥 SEC입니다. 어제, 그제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불을 뿜었는데요.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전문가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. 한 분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기대할 수 있다. 신흥 SEC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상승이 좀 멈출 것이다. 이 고객사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승의 모멘텀을 더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신흥 SEC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신흥 SEC를 좀 보도록 할 텐데, 자, 신흥 SEC 어떤 분이 좀 엇갈린 의견을 주셔가지고 어떤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? 부정적인 의견부터 네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신흥 SEC 어떻게 보면 유명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네.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한 대략 한 8%가량 종가 마감할 때 9%가량 상승하는 마감 모습을 그렇습니다. 보여줬습니다. 테슬라 쪽에서 아마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2차전지 훈풍 그리고 니켈 가격의 안정화로 2차전지 쪽에서 훈풍이 부르면서 그 아래쪽 소재 쪽도 조금 이런 훈풍에 수혜를 입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형 캡 어셈블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통형 CI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라든지 이런 전류 구동에서 좀 안전장치를 생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. 작년에 매출이 한 30% 증가하면서 단기 순이익도 한 43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하반기에 이제 원재료비 부담을 판가에서 전가시키는데 한 6개월까지 가량이 소요되면서 조금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이제 올해에는 이제 매출액이 한 4,7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458억, 한 460억 원가량을 기대하게 되면서 각각 29%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46%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 대비해서 PER도 한 20배 내외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또는 2차전지 부품 주에서 중에는 저평가가 아닐까 타 2차전지 부품 업체에 비해 저평가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견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가장 큰 고객사이자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객 풀이 조금 적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회사 크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납품처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보셨다시피 테슬라 쪽, 요쪽 그 미국의 전기차 이런 전방 업체가 조금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로 좀 입힐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더 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좀 말씀하신다면은 네. 조금 조정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또는 니켈 가격 또는 이런 리튬 가격 이런 원자재 쪽 가격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주의 깊게 뭐 투자에 이어 나갈 수 있다면 신흥 SEC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신흥 SEC 일단은 뭐 전반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좋은 기업인 게 확실한데 급등이 좀 나왔고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의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약간 어렵다.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하락 부정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도 들어볼까요? 신흥 SEC 성장성 기대가 됩니까? 네, 주가가 많이 소외됐다가 재부각받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. 당장 오늘은 아니겠지만, 네. 네. 어떤 변화에 대한 흐름은 좀 더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,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전지 쪽에서는 각형, 그리고 또 소형 전지 쪽에서는 원형, 그리고 또 각형과 원형 모두 다 팩 모드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말씀하셨던 좀 특별한 섹터의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런 관점 쪽에서 한때 삼성 SDI 관련된 어떤 협력업체다라는 쪽에서 뭐 상신 EDP와 함께 같이 삼성 SDI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네. 동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갔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. 네. 그런데 이런 최근에 삼성 SDI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지개를 펴야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똑같이 앞서 실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. 네네. 그러면 그만큼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특히 헝가리 법인을 신설해서 유럽 수요 대응하는 관점 쪽에서
2020년 말 기준으로 한 5개 중대형 라인을 증설을 했고요. 네. 게다가 또 소형 원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또 패러데이 퓨처 같은 원형 전지 팩 모듈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어떤 확장에 대한 기대는 꺾이지 않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네. 작년 매출이 한 3,600억대, 한 30%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이 한 16% 늘어서 300억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. 올해는 한 450억대, 마찬가지로 또 한 47%대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분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쪽, 특히 앞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쪽의 가격이 상승하면서에 따른 부담들 네.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 전가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총이 지금 주가가 올라서 한 4,200억대라고 네. 하게 되면 올해 예상된 실적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 않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일단은 신흥 SEC 성장성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삼성 SDI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삼성 SDI가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. 같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면서 김민수 대표님은 추가적인 상승 한번 예상을 해주셨습니다. 과연 신흥 SEC 오늘도 어제처럼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저희도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